금강산도 일단 식후경이라고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다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또 음식하면 밤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좀 메뉴를 좀 그래도 천천히 하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일 베이직 꼬막찜, 꼬막 회무침, 꼬막 보쌈인데 작은 그릇에 꼬막 장이에요. 저기 꼬막 삼합입니다. 간장게장 있고요. 코다리, 먹물 잡채, 조기 매운탕입니다, 여러분. 이거 와우가 좋아하는 짱뚱어탕. 짱뚱어탕. 아, 드디어 짱뚱어. 저희가 순천만 해도 아직 짱뚱어를 못 봤는데 하늘나라에 갔지만 짱뚱어가 네.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래 이렇게 많은 메뉴를 한 번에 보는 건 처음인데 또 우리가 먹기 전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좀 극 리얼 사실주의 또 ASMR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 현시부터 각자 빨리 먹어보고 싶은 메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보다 1.5배 빠르게 씹을게요. 우리.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도 SMR 질게 실리크랩 실리크 튀김이죠. 이게 생각보다 소리 되게 맛있다. 어때? 아, 콧구멍은 왜 켜지는 거야? 콧구멍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와, 나 지금 젓가락 들었다. 와, 미치겠다. 군침 돈다. 삼합, 꼬막 삼합. 여기까지 오면 남아 있는 건 물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맛있어? 이건 와서 먹어봐. 맛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탕수 한 잔. 꼬막 탕수. 와, 이거 너무 맛있게 됐어요. 한번 먹을게요. 짭짭 소리가 더 크게 들어가 있네. 우와. 제 꼬막 탕수 몇 개만 더 부탁드립니다. 대리버를 쭉 지켜봤는데 6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와, 이거 식감이 대박이다. 꼬막 때문에 식감이 오케이. 형 씨 바로 갈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 네, 네. 김면. 소리를 넣어주세요, ASMR. 와. 와, 사장님. 알겠어요. 와. 뭐지? 아, 저는 준혁 말처럼. 응? 다른 메뉴. 다른 메뉴. 중복 안 됩니다, 중복. 다른 메뉴. 아, 이거요. 방송을 위해 중복은 면제했어. 방청자분들 위해서 다양한 메뉴. 아, 저는 아, 이거랑 밥이랑 먹을게요, 그럼. 일단 뭐 이따 먹을 수 있잖아. 이따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빨리빨리 좀 합시다. 하시죠. 조금만 더 다양한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 너무하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뭘 이렇게 나와. 저는 그럼 일단 먹물 잡채. 면치기 면치기. 좋았어 좋았어. 뭐 면치기 상당히. 이것도 막 궁금하다. 너 면치기 상당히 신기하네. 와, 무슨 맛이야? 먹물 파스타. 아, 진짜죠? 네, 진짜로. 맛있겠다. 와우신 코다리랑 짱뚱어 한번 가요. 짱뚱어. 짱뚱어 한번 가요. 짱뚱어가 여기 메인 메뉴인데. 짱뚱어. 짱뚱어? 짱뚱어? 그거 안 돼요. 아까 제가 먹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짱뚱어 어딨어요? 짱뚱어 여기 여기. 아, 제가 아까 짱뚱어를 보고 좀 무섭다 그랬거든요. 근데 짱뚱어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오늘 벗어봅시다. 똥어야. 호로록. 오, 오. 뭐야, 저 인조적인 리액션은? 네, 맛있어요. 네, 약간 추어탕 느낌 나고. 두 번 다시 드셨습니다. 약간. 와씨, 꼬막 보쌈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꼬막 보쌈. 네, 꼬막 보쌈. 네. 꼬막을 올리고 그 양배추 올리고. 양배추 올리고 이거 올리고 먹고.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배추 음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보쌈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바다 맛이 느껴. 바다 맛. 좋습니다. 좀 빨리 먹을까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꼬막이 진짜 식감이 대박이네요. 아, 정말. 이야,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먹물이 너무 먹고 싶었어. 나는 원래 이거를 와. 이렇게 잡아서
뒤를 이렇게 누르고 저 먹물 잡채 짜파게티 맛 나.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어 진짜 맛있다. 짜파게티 맛 나. 와 초장에 찍어 먹어. 어 이거 맛 이것도 맛있고 그냥 꼬막 보스. 여기 간장게장집 아니죠? 이건 진짜 간장게장 파는 데. 아 근데 내 고향 순천이란 게 자랑스러워지고 있어. 와 다 맛있는데. 뭐지? 너무 맛있다. 저 순천에 내려오면 주인의 집 먼저 갔거든요. 주인의 갈비집이 되게 맛있어서 여기부터 오겠습니다. 인정. 인정입니다. 아 저희 집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안 되네요. 자 우리 멤버들 그 저희가 서울에서 네. 사실 이렇게 평소에 저희가 뭐 배달 음식을 사실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순천까지 와가지고 남도 음식을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한 명씩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올라온 게 다 남도 음식이에요. 다 남도 음식입니다. 아... 하나도 빠짐없이 남도 음식. 워낙 서울에서부터 먹는 걸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는데 남도 음식인지 몰랐는데 아 남도 음식이었구나.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거 방송 나왔을 때 제 네. 표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 제가 먹을 때마다 지금 리액션 다 찍어놨거든요. 초장 달라고 하시니까 와! 안 먹었지? 졸라도 나는데? 어린아이들이 먹물을 먹나요? 맛있다는데. 아 그런가? 전 멤버들 아시잖아요. 제가 꼬막 좋아하는 거. 그렇죠. 꼬막 비빔밥 막 엄청 배달시켜서 먹거든요. 아 맞아. 연예인 본 느낌. 꼬막 연예인이야? 약간 꼬막을 제대로 못 보다가 진짜 진실한, 진정한 꼬막을 보다가 뭔가 되게 신비로워. 연예인 본 느낌. 저도 전라남도잖아요. 그렇죠. 광주요? 광주보이에요. 네, 광주보이. 아. 상추튀김 좋아한다고. 상추튀김. 약간 오랜만에 집밥 먹는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와 난 왜 꼬막을 별로 안 먹었지? 졸라도 나는데? 빨리 대성하자. 와 배 터진다. 일단 좀 많이 놀란 게 꼬막에서 잡내가 안 나. 나는 난 원픽이 있어. 무조건 삼치. 너무 맛있어. 진짜로. 다른 멤버들 진짜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간장게장이네. 아 그럴 수 있지. 솔직하게 하세요. 저도 먹물 잡채. 진짜로? 아 솔직히 다 맛있거든요. 진짜로 다 맛있는데 저는 거짓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와우 씨는요? 저요?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어. 저 아까 그거 저거 동그라미 탕수 완자. 네. 나 완자 꼬막 탕수. 네. 아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피꼬막. 네. 주영테크.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피꼬막. 주영테크. 진짜 의미있어. 아까 여기 있지 않았어요? 아, 와우 씨가 다 먹었네. 와. 피코마 다 먹었어요? 뭐야? 와우 씨 피코마? 아, 있는 줄도 몰랐는데 다 사라져 있네. 와. 조용한 와~ 킬러가 여기 있었네. 여기 있어. 먹어야겠네. 깡통한테 한번 먹어봐. 무더러. 자 우리 멤버들 그 저희가 서울에서 확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남들도 조금 연한 것보다. 잠깐만 먹어. 여긴 어디 있는 줄 몰랐어. 와 등잔 밑이 어둡다 모릅니까. 당연히 먹은 줄 알았지. 맛있었어요? 맛있어. 이 다른 꼬막 메뉴만 없었으면 도대체 이게 애호에는 인기 연인급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조금. 여러분 순천 밥상은 뭐뭐뭐다 이걸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와우씹도 할까요? 네. 와우씹. 저부터요? 네. 저는 그냥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 밥상은 찐이다.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봤지만은 아 이게 어떻게 안 되네요. 순천 밥상은 팬싸인회다. 팬싸인회요? 내가 약간 진짜 그 앨범을 엄청 막 사서라도 막 가서 만나서 막 사인 네. 받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약간 그런. 저희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여기. 잠 한숨도 안 자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럴 만한 대가가 있잖아요. 와우 씨는요? 순천 밥상은? 네. 음악이다. 음악이다. 왜 음악이에요? 끊을 수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 말을 좀 지키셔야 하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약속해 주세요.
여기요, 여기.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장님 한테 말씀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더 오면 되죠. 아버지가 그냥 배달로 서울로 오시는 걸로. 사장님 그러면은 또 말만 약속하면 안 되니까 와우 씨가 돈을 여기다 적립을 하고 할게요. 아, 무슨 소리야. 무조건 와서 쓰게끔 적립을 하고 할게요. 그러네. 음악도 좋아하긴 하지만 끝낼 수 있어요. 네. 음악은 잠깐 멀리 할 수는 있죠. 아. 배도 채웠으니까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볼 텐데 다음 장소는 여러분들 시간여행 장소입니다. 90년대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설마 1425년도 막 이런 무려 600년 전에 오 맞았어! 이 땅을 볼 수 있는 1400년도 맞았어! 뭐야! 천시 말대로 600년 전에 지금 우리의 고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곳으로 갈 겁니다. 다음 장소로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